친구들, 하이요. 아이요. 오늘 친구들이 용가리 치킨 너겟 먹방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용용이 치킨 너겟이요? 아니요, 용가리. 용가리예요? 네, 용가리 사촌 아니에요, 사촌? 맞아요. 오늘 용가리 치킨 너겟 먹을 건데, 각종 소스를 준비했어요. 16개나 준비했는데, 어느 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 이른바 최고의 맛을 찾아라! 최고의 맛을 찾아라. 네. 제일 어울리는 최고의 맛을 찾아볼 거예요. 먼저 뭘 먹어볼까요, 용용생님? 제일 가까이 있는 것부터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아니요, 찜닭. 그냥 먹어보세요. 그냥 하나 먹어볼까요? 자. 왜요? 이 용가리, 어떤 공룡인데 어떤 공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치킨 맛. 저번에도 치킨 드셨잖아요. 네, 저는 치킨 엄청 좋아해서 늘 먹어도 먹을 수 있어요. 이번엔 뭐 찍어 먹어볼까요? 케찹이요. 케첩. 케첩에 찍어서 먹겠습니다. 아주 예측 가능한 맛인데 맛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맛이에요. 네, 제일 기본적인 맛이죠. 이번엔 뭐 먹어볼까요? 케찹이랑 친구, 마요네즈. 마요네즈! 과연, 지금 케찹과 마요네즈가 대결을 벌이는데, 누가 더 맛있을지. 마요네즈, 탈락! 마요네즈 탈락할 것 같아요? 여기에요. 과연. 마요네즈도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는데, 케찹이 더 맛있습니다. 마요네즈 탈락! 마요네즈는 바로 탈락! 바이오. 마요네즈 탈락됐어요. 이번엔 뭐 먹을까요? 이번에는 저기 노란 거요. 노란 거. 노란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스터드 먼저 먹어볼게요. 네. 머스터드. 이것도 아주 예측 가능한 맛일 것 같아요. 맛있다. 그것도 기본이에요. 네, 완전 기본. 기본 중에 기본. 자, 머스터드랑 뭘 비교해볼까요? 하얀 거요. 하얀 거. 와사비? 와사비예요? 네. 그러면 노란 거. 노란 거. 망고? 망고. 망고. 망고 칠리 소스인데, 과연 맛이 어떨지. 칠리 칠리 뱅뱅. 얘는 맛없어요. 얘는 맛없어요. 잘안 어울려요. 그럼 탈락. 바로 탈락. 바로 탈락. 바로 탈락. 입구 컷. 입구 컷. 음료수 한번 먹을게요. 무슨 음료수예요? 청포도 에이드. 자, 이번엔 뭐 먹을까요? 이번에는요, 짜장. 짜장! 짜장이 여기 있네요. 짜장을 푹 찍어서. 짜장. 짜장. 짜장이 찍어 먹으니까 짜장면 안에 들어있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오, 알것 같아요. 네, 뭘 비교해 볼까요? 짜장이랑은요, 당연히 카레죠. 카레. 먹고 싶어요? 네. 네. 구독자 10만 명 되면 먹여 줄게요. 알겠어요. 자, 카레도. 둘다 카레 안에 들어있는 돼지고기, 짜장 안에 들어있는 돼지고기 같은데, 카레가 더 맛있습니다. 오. 그래서 짜장 탈락! 벌써 많이 3개나 탈락됐어요, 맞죠? 네, 많이 탈락됐어요. 네. 또, 이번엔 뭐 먹어볼까요?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소스를 오늘 샀어요. 이렇게 찍어서. 비흘려요. 불쌍해요, 제 친구. 떡볶이 소스 엄청 맛있네요. 오. 뭐랑 먹어볼까요? 떡볶이랑은 바베큐. 바비큐. 매운 바비큐 소스예요. 그냥 바비큐가 아니고. 아무래도 떡볶이를 이기기가 힘드네요. 바비큐 탈락! 탈락. 느끼하니까 치킨 무도 좀 먹겠습니다. 두 개! 자, 이번엔 뭐 먹을까요? 타코야끼! 타코야끼! 타코야끼의 타코는요, 문어예요. 우와, 야끼는요?
야끼는요? 야끼 녀석아. 네, 타코야끼 먹겠습니다. 문어 녀석. 그냥 이거 소스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오. 뭐랑 비교해볼까요? 돈가스. 돈가스. 같은 일식이에요. 어, 맞네요. 과연. 돈가스 맛은 너무 예측이 가능한 맛이고, 타코야끼는 예측이 불가능한데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타코야끼 승! 승! 돈가스 탈락! 탈락! 뉴스 먹고. 자, 이번에는 아직 안 먹은 거 기억하고 있죠? 네, 기억하고 있어요. 네, 뭐 먹을까요?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소스를 찍어서. 탕수육 소스니까 소스가 끈적끈적하죠? 소소합니다. 소소합니다. 네. 이번에 뭐 먹을까요? 이번에는 와사비! 와사비! 우와. 이 맛은 정말 두려운 맛이긴 한데. 와사비. 바로 탈락! 네, 탈락! 이건 거의 벌칙이에요. 맛이. 마시고. 와사비 소스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자, 그다음 뭐 먹을까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거. 피자! 피자! 피자. 예측 가능한 맛이지만 엄청 맛있습니다. 좋아요. 네. 저도 피자 좋아요. 자, 뭐랑 비교해볼까요? 뭐가 남았어요? 칠리 안 먹어봤는데 칠리 먹어볼까요? 네, 칠리 먹어보세요. 칠리도 사실 잘 아는 맛이죠. 근데 어떻게 맛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피자보다 칠리가 더 맛있어요.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피자 빼고 이제 안 먹은 거 딱 두 개만 남았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팟타이랑 찜닭이 남았습니다. 16강 마지막 대진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공룡들 많아요? 공룡도 종류가 엄청 많았죠. 지금 다 멸종됐어요. 팟타이 태국 음식 소스. 제가 멸종시켰어요. 응? 왜요? 다 먹었어요. 은희쌤 다 먹었구나. 네. 다 치킨 너겟 만들어 먹었어요. 팟타이도 제법 잘 어울리네요. 팟타이 먹었으니까 음료수 한번 먹고 찜닭을 먹겠습니다. 16강 마지막 대진 누가 이길 것인가? 팟타이가 이길 것인가? 찜닭이 이길 것인가? 찜닭 검은색이에요? 네, 검은 간장 찜닭. 간장 찜닭. 네. 무슨 맛이냐면요, 간장 맛이에요. 간장 맛인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소스를 너무 많이 찍어서 좀 짭니다. 짭니다. 용용이 치킨도 짭니다. 네. 그래서 팟타이 승. 오, 의외인데요. 네, 저도 의외라고 생각해요. 이제 8강 대진이 형성되었습니다. 8강 누가 또 4강에 올라갈지 대진표대로 바로 대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어볼까요? 여기 칠리요. 응. 칠리 먹기 전에 좀 느끼해서 김치 한번 먹겠습니다. 맞아요. 김치랑 용가리랑 김치랑 용가리 먹겠습니다. 용용이 치킨 느끼해서 김치 먹어야 돼요. 역시 한국 사람은 김치죠. 김치죠. 누가 김치 안 먹어요? 김치 맵다고 안 먹는 친구들. 안 먹는 친구들 가서 다 물어볼 거예요. 자, 8강 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뭘 먹을까요? 칠리요. 칠리. 8강 첫 번째 선수는 칠리입니다. 칠리입니다. 칠레 사람들이 칠리 좋아해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8강 첫 번째 대진.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칠리는 매운 거예요? 조금 매콤한데 달콤하기까지 해요. 오, 매콤달콤. 네. 떡볶이예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그럼 떡볶이랑 대결을 바로 이어가 볼까요? 바로 이어가 보죠. 네. 바로 대결을. 매콤달콤의 대결. 용용 선생님이 대신 잘 붙여주셨어요. 칠리랑 매콤달콤 아주 라이벌 막강합니다. 막상막하. 네. 하지만 칠리 승. 칠리 승. 떡볶이 아웃. 떡볶이 아웃. 네. 이번에는 어떤 대신? 카레요. 카레랑 머스터드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붙어볼까요? 네, 그렇게 붙어봐요. 네, 좋아요. 그러면 카레 먼저. 8강 두 번째 대신.
카레 먼저. 용용이도 노랗고 카레도 노랗네요. 용용이 선생님 배가 노랗네요. 저는 머스타드 색이에요. 네. 배가 빵빵하기도 하고. 빵 먹어서 빵빵해요. 빵을 드셨구나. 카레 역시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머스타드. 저도 먹고 싶어요. 카레도 맛있고 머스타드도 맛있는데 머스타드가 아주 기본적인 맛이지만 너무 맛있어요. 역시 기본이 좋아요. 네. 그래서 카레 아웃. 많이 먹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8강 세 번째 돼지. 케찹이요. 케찹과? 케찹 옆에 친구. 친구 누구?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일단 8강 이긴 친구 두 친구 이쪽으로 빼고 아직 하지 않은 친구 케찹, 탕수육, 타코야키, 파타입니다. 누구랑 누구 붙을까요? 케찹이랑 탕수육이요. 케찹이랑 탕수육 여기 있는 그대로 케찹 먼저. 케찹은 새콤달콤, 탕수육도 새콤달콤. 케찹도 아주 기본적인 맛인데 맛있습니다. 탕수육 먹겠습니다. 탕수육 아까 16강에서 먹었을 때보다 더 맛이 잘 느껴져서 케찹 아웃. 잘 가. 탕수육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호로록 호로록. 8강이 되다 보니까 느끼함이 더 느껴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8강 대진. 파타이. 파타이와 타코야키. 타코야키. 과연 누가 이길지. 파타이. 태국의 향이 확 올라오면서 용가리 너겟의 느끼함을 사라지게 해요. 맛있습니다. 이번엔 타코야키. 타코야키. 잘 되시니요? 저도 잘 먹을 수 있는데. 배가 너무 불러요. 하지만 우승을 가려야 되니까 파타이가 이겼습니다. 타코야키 아웃! 저는 아까 빵을 먹어서 배불러요. 이제 4강 탕수육. 탕수육. 네. 두 번째 파타이. 파타이. 세 번째 머스터드. 노란 머스터드. 그리고 네 번째 칠리. 칠리 칠리 뱅뱅. 네. 아주 강력한 친구들만 남아있습니다. 어느 거 먼저 먹어볼까요? 파타이요. 파타이. 과연 4강전에도 맛을 맛있게 유지할 수 있는지. 벌써 세 번째 먹죠, 파타이는. 이제 세 번째 먹으니까 좀 익숙해져서 처음 두 번째 먹을 때보다 맛은 덜하지만 아직 여전히 맛있습니다. 파타이는 무슨 맛이에요? 태국 음식 먹어보셨어요? 네. 태국 음식 맛이에요. 모르겠어요, 뭔지. 아주 맛있습니다. 달아요? 달기도 한데 우리나라에 없는 향신료가 들어있어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아주 맛있습니다. 나중에 드셔보세요. 네. 4강 첫 번째 대신은 탕수육과 붙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과 파타이. 새콤달콤한 탕수육.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파타이도 맛있지만 탕수육이 더 맛있는 걸로. 탕수육 승! 파타이 탈락! 그리고 이제 머스터드랑 칠리 남았네요. 머스터드랑 칠리는요? 월남쌈집 가면서 봤어요. 맞아요. 월남쌈집에 잘 있죠. 칠리. 칠리도 마지막까지 맛있네요. 네, 달콤해서 맛있어요. 네. 머스터드. 머스터드. 와, 칠리랑 머스터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 머스터드 아웃. 와우, 이제 드디어 결승이에요. 네, 결승. 이제 대망의 결승전. 결승전. 탕수육 소스와 칠리 소스만 남았습니다. 탕수육과 칠리. 과연 누가 이길지. 많이 느끼합니다. 정말로 많이 느끼해서 지금부터 좀 먹겠습니다. 이제는 김치가 더 좋겠어요. 와, 이러다 우승이 김치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김치랑 치킨무랑 붙어야 돼요. 너무 느끼해졌어요. 자, 먼저 탕수육을 탕수육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냠냠냠.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청포도 에이드를 먹겠습니다. 우승은 청포도 에이드. 와우, 축하드립니다. 저는 칠리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칠리가 이길 것 같은데 먹어보고 결정하죠. 마지막까지 느끼한데 이 느끼함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칠리가 우승입니다. 우승입니다. 와우. 너무너무 맛있지만 따라하지 마세요. 마지막 거는 못 먹겠어요. 너무 배가 빵빵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먹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김치랑 마지막 한 조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가 최고예요. 김치는요 어디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치 우승! 우승! 이렇게 치킨너겟 먹방 했습니다. 입에 많이 들었지만 인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 교실이었어요. 빠이요. 빠이요. 우승은 칠리. 우승은 칠리.